모두가 주저할 때 먼저 손 내미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으로 나타난 희망 백신. 세상의 두려움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가는 작은 영웅들. 오직 손과 팔, 온기와 땀으로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 나선 작은 히어로들의 첫걸음.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여정. 마음을 안아주는 음악의 여정. 어두운 귀를 밝혀주는 언어의 여정. 에너지를 공급하는 음식의 여정까지. 출발한 곳도 사는 모습도 다르지만 하나의 길을 내어 달려와 기적을 만드는 이곳. 전국 196개 예방접종센터. 처음 오신 접종자분들이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계속 사람 너무 힘들고 지쳐하고 이러니까 정말 음악이 필요하겠구나. 평범에서 소중했던 일상 회복에 필요한 건 평범하고 소중한 사람들의 용기. 감염의 위험과 궂은 날씨에도 마스크 하나, 장갑 한 켤레로 무장하고 어김없이 등장하는 자원봉사자.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오직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 고생한다, 그런 한마디 말 했을 때 가장 좋았거든요. 정말 수고가 많다, 고생해 이러시는데 살짝 그날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일 행복하게 봉사를 했던 기간 같아요. 어려운 시기에 이런 봉사 현장에 제가 참여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보람인 것 같습니다. 용기와 환대, 공감과 온기로 일상 회복에 씨앗을 심다.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와 2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앉으세요.